애국열사 니태남 동지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아버지 유해를 열사릉에 안치하고 보니 격정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사형제는 아버지가 넘겨준 녹슬이여 애국의 향기를 보답의 향기를 되돌려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. 장작가들답게 높은 사업실적과 장작실적으로 우리 당이 성문혁명 역사 강성국가 건설사의 뚜렷한 흔적을 새겨나갈 것입니다. 아버지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수령님의 전사 창군님의 제자로서 응당할 일을 한 평범한 편집원의 희생이었습니다. 오늘 아버지를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에 참가보니 정말 생각된 바가 많습니다. 온 나라가 다음 사부자 박사 가정의 궁시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국가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적 전문자들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부자 박사 가정이 강성국가 건설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.